One hot summer day. 어느 뜨거운 여름날. An ant.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인 거야. 얘가 was는 이었다, 있었다, 상태였다 라고 했지. 뭐라고? 이었다, 있었다, 상태였다. was나 were 이거는 뭐냐? 이었다, 있었다, 상태였다잖아. am, is, are의 과거잖아. 그렇지? 이다, 있다, 상태이다. 그러면 carrying은 운반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운반하는 것 뭐 이었다 해도 되고 운반하는 상태였단 말이야. 하나의 개미가 운반하고 있었단 말이야. A straw 뭐를 운반하고 있었니? 하나의 지푸라기를. 자, 항상 뭐를 먼저 찾아? 주어, 동사. 문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게 뭐다? 주어란 말이다. 한 개미가 was 상태였단 말이야. caring 뭐하는? 운반하는. 다시 말해서 운반하고 있었어. 요것만 하면 돼. 자, 한 개미가 운반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운반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뭘 운반했냐 말이야. A straw 뭐를 운반했어? 하나의 지푸라기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In its mouth. In 어디 안에? 그 its 하면 그것의 mouth. 어디에? 입 안에. 자, 거기까지 다 됐지? One hot summer day, an ant was carrying a straw in its mouth. The straw was long and heavy. 그 straw는 자, 길고 무거운 was 이었다 있었다 상태였다 중에서 뭐야? 상태였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길고 무거운 상태였다. 길고 무거웠다 말이야. 그 straw 지푸라기는 was 상태였어요. 길고 무거운. Several times 몇 번 the ant 그 주어가 동사한다 동사했다 말이야. The ant 그 개미가 dropped 떨어뜨렸어요. The straw 그 지푸라기를. But 그러나 each time 매번 it picked the straw up. 그것은 pick 주어 up 올리다 이거야. Pick up 하면 뭐다? 주어 올리다 아니면 차로 사람을 태우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르다 선택하다. Pick me up 노래 알지? 응? 자, the 뭐를 들어 올렸냐? The straw 그 지푸라기를. Okay? It picked the straw up. 그 지푸라기를 들어 올렸어요. Again 다시. At last 마침내 the ant came to a stream. 그 개미가 came 왔어요. To a stream 어디로? 냇가로. For a person for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위에서 이건데 for a person 한 사람에게 있어 it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뭘까 stream이겠지 it was a very small stream 그것은 아주 작은 뭐였어 시냇가였어 냇가였어 자 but 그러나 for the ant 개미에게 있어서 it was like a river 그것은 뭐와 같았어요?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그랬지? a river 뭐와 같았어? 강과 같았어요. 자 다음에 how could it 어떻게 could는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지 how could it 그것이 get 도착할 수 있나 있었나 to 어디로? the other side 다른 한쪽으로 자 one은 하나 the other는 둘 중에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라고 한다 자 한쪽 이쪽 편 이게 one side 이쪽이 뭐라고? 한쪽 side one side 자 그리고 강 건너서 다른 편이 뭐냐? the other side란 말 자 잊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고 one 다른 하나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 그냥 other가 아니고 뭐다? the other
알겠지? 둘 두 개 있을 때 얘기야. 하나는 one, 다른 하나를 the other.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하나는 one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에 들리니까 the others s 붙여주면 끝나. 알겠지? 알겠지? 하나 빼고 나머지 다는 the others. 알겠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one, 그냥 다른 하나는 the other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나 빼고 나머지 다를 뭐라고 하는 거야? The others. 두 명이 있을 때 나 빼고 다른 한 사람은 the other. 알겠지?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other, 뭐 some, other 여러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 두 개가 있어. 하나를 뭐? 하나는 당연히 뭐야? one. 그지? one.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거라고 한단 말이야. the other. 근데 막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뭐라고 하고 one. 오, one. 이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인데 여러 개니까 s 붙여주면 된다. 알겠지? The others, the others. 자, 나중에 요거 또 다른 것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몇 개를 뭐라고 할까? Some.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또 뭐라고 해? The others 라고 한다. 알겠지? 나머지 전체는 다 뭐라고 해? The others. 자, 자 오늘 one, the other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How could it? could은 뭔 말 할 수 있었어? How could it get? 어떻게 그것이? get to는 어디 어디에 닿다야? The other side. 다른 편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The ant thought. 그 개미는 thought은 뭐의 과거? 맞아요. think의 과거야. 생각했어요. for는 동안이라고 했지. 시간 앞에서 a long time.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then 그리고 나서 it had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it put. put은 놓다야. 그지? put the straw. 뭐를 놓았어? 그 지푸라기를. over는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이거야. 그지? Over the water. 어디 위에 올려놓았어? 물 위에. 물 위로. 그러니까 물 있으면 물 지금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 그지? 물 위로 올려놓았어요. How wonderful. 참 뭐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거야. How는 뒤에 형용사 오면 참 뭐뭐하다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알겠지? 자, 참 잘생겼다. How handsome. 참 똑똑하다. How smart. 참 덥다. How hot. 되나? 참 졸립다. How sleepy.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how wonderful. Before, 전에는 the straw was a heavy burden. 그 지푸라기는 was는 이었다, 있었다, 상태였다니까 하나의 무거운 짐, 부담 이었다지. 그지? 전에는 그 지푸라기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어. But now,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뭐가 됐을까? A heavy straw, 무거운 지푸라기가 됐어. A small stream, 작은 시냇가가 됐어. A smart ant, 똑똑한 개미야. A useful bridge, 유용한 다리야. A long river, 긴 다리야. 뭐야? 그지? useful 하면 유용한 쓸모 있는 bridge 뭐가 됐어? bridge가 됐지. 그지? 자, how did the ant cross the stream? 어떻게 did는 했니 이거지. 그지? 뭐뭐 했니? the ant cross 그 개미가 건넜니? the stream 어디를? 그 냇가를 어떻게 건넜니? 어떻게 건넜지? 자,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대로. It put the straw over the water. 이렇게, 그지? 그것은 놓았어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대로. 자, 그것은 it put the straw 그지? over the water. 자, 이렇게 쓰면 정답. 자, it put the straw over the water. 자, 그대로 쓰면 돼. 자, 요거는 아까 했지? 이거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작은 stream이었지만, 그지? But, 여기 들어가, B에 들어가겠지. But for ant, it was like a river.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단어 한 번만 더 봅시다. heavy, 무거운, several, 몇몇의 drop, 떨어뜨리다, pick up, 뭐뭐를 줍다, at last, 결국, 마침내, stream, 개울, 시내, get to, 어디 어디에 닿다, 도착하다, 뭐라고? 어디 어디에 닿다, 도착하다. put, 놓다, over, 뭐뭐, 위에, 뭐뭐를 가로질러서, 여기선 가로질러서라고 해도 되고, 뭐뭐, 위에라고 해도 돼. burden은 짐, 부담, 뭐라고? 짐, 부담. 짐, 부담. river는 강이고 useful 하면 유용한, 쓸모있는 bridge, 다리, cross는 건너다. 이렇게 되겠죠.